기차를 탔습니다. 부산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거의 못할 뻔했잖아요, 그렇죠? 네. 우리 부산부터 쉬러 갑니다. 브이로그가 더 어렵죠? 먹방 어렵죠. 우리 호피디님의 먹방.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막 그런 거? 와 진짜 우리 이거 요거는 정말 더럽게 재밌겠다, 그죠? 이거 되게 어렵네.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네. 요거 넘어가면 부산이잖아 이제. 요거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산이죠. 좀 코 골면서 잔 것 같은데? 누가 코 골았어요? 아 제가. 아 그래요? 부산은 이 뭔가 공기가 다른 것 같아. 살짝 그 해외여행 가면은 그거 네. 있잖아요. 그 공항 딱 문 열면 공기 냄새 확 나오잖아. 아 그때 그렇죠. 나라별로 아. 가게 되면 그 냄새도 조금씩 다른 게 있죠. 이거. 바다에 그 사나이 냄새 나지 않아요? 아 부산 냄새. 네. 저런 것 때문에 그런가? 바다 어때 이런 거? 예, 바로 부산이죠. 저는 여기 오면 항상 그거 먹고 국밥 먹는 거 아니에요? 국밥? 국밥? 그 무슨 국밥이죠 그거? 돼지국밥. 돼지국밥. 원래 뭐 먹어야 되지? 원래 촌놈들이 또 와서 먹는다는데. 아 그래요? 그럼 저희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를? 알겠어. 지금 갈 곳을 잃어가지고. 지금 지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어디 그래요? 외진 날아왔습니다. 같은 한국에서 길을 못 찾죠. 이런데 와서 또 저거 이상하게 저 홍콩 반점 이런 거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. 또 서울에 다 있는 거. 근데 여기 왔으면 맘스터치 가는 거죠. 부산에 맘스터치 맥도날드 아니에요? 맘스터치. 부산에 왔으면 그 파리바게트 가서 커피 한잔 먹어주고. 오늘 제 두바이 패션으로 왔거든요. 두바이? 네. 아랍부자 느낌이에요? 아람 아브라드 그 왕자를 만나는 거. 외국도 아니고 지금 밥집 찾느라고 좀 헤매고 있는데. 괜찮네. 여기 맛집인가 봐요. 영동 밀면하고 국밥 같이 하는 대로. 아침 점심 저녁 술 계속 먹거든요. 반주로. 여기도 그때 밤에 메인 술 또 먹고 2박 3일 하는데. 야 이게 대짜가 덩어리가 두 개가 대짜인가 봐요. 소짜는 하나고. 대박. 그래서 500원 차이에요. 500원 차이. 밀면 이게 6,500원이었구나. 6,500원. 가성비 장난 아니다. 좋은데. 돼지국밥이 8,000원. 요게 8,000원이죠. 우와 대박. 맛은 어떤 것 같아요? 괜찮아요? 애토실도 다른지 모르겠는데. 애토실? 뷰가 일단 좋아야 되고, 그쵸? 근데 위쪽이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진짜 바로 해운대 앞이네, 아예. 그건 좋은 것 같아요, 그죠?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. 그 현대에서 제공해준 그 STX 이거 화장실. 남자 둘이 쓰기에는 딱 적당하군. 어휴 언제 도착하셨어요? 세상 편해요? 아 우리 맨 처음에 침대에 빵 하나짜리 줘가지고 민망할 뻔했는데. 네, 이태원 올 뻔했잖아. 이태원. 그 뷰 한번 볼까요? 뷰?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바다 뷰를 다 냅두고 이제 주택 뷰. 주뷰. 놀러 온 게 아니에요, 아니죠? 출장. 이제 오늘 첫 촬영하러 갑니다. 어디로 가는 거죠, 근데 첫 촬영을?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버스로 네. 태워서 어딘가로. 희망으로 갈까요? 희망으로 갈까요? 희망이 좋은데 희망. 여긴 어디죠, 근데? 사실 부산 하나도 모르겠네. 보니까 여기 무슨 현대 스튜디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신차 발표나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. 출장 온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예 모르니까 우리가. 네. 부산 놀러만 와봤지.
아플라우스들이 다 모였어요.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시부에서 보던 분들이 나오니까 그 마음을 알겠네.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 나네요. 스피님도 지금 영상관보다 처음 보잖아. 그쵸. 한국인 것 같아요. 다들 자동차 유튜버들. 두근두근데요. 어떤 촬영을 할지. 근데 오늘 무슨 어떤 촬영인지는 알려주진 않은 거죠? 보안이래, 보안. 아, 보안. 네, 보안. 보안 그 영상인데 이거 먼저 올리면 난리 나겠죠? 그러겠죠, 지금. 다시 한번 또 대기업 분을 만났네. 대기업이요? 우리 며칠 전에 만났어. 아, 그렇죠. 아. 만약에 이런 차를 갖고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까실 거예요? 아까 벌써 까라고요? 나 무조건 까는 사람 아니야? 아, 그래요? 네. 까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? 아니, 나도 모르게 네. 까게 되는 거지. 오늘도 호우 PD님과 함께. 네. 어제 잘 잤어요? 잘 잤죠. 아주. 네, 아주. 아주 어제 건전한 밤이었죠, 아주. 아주 너무 건전해가지고. 네. 네. 부산 와가지고 이렇게 일만 하는 이런 모습. 네. 아주 정신이 쌩쌩합니다. 근데 진짜 좀 참가 업체들이 많이 없으니까 재미 없지 않아요? 그죠, 차들이?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좀 참가 업체들도 좀 많고 하면. 네. 볼거리도 좀 풍성하고 좀 재밌었을 텐데. 네. 그 참가 업체가 많이 없다래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일단 끼야 농협에 왔습니다. 일단 인출 좀 할 거예요. 농협이요? 네, 여기 농협이죠? 여기 농협 왔잖아요. 농협 어디요? 농협 마크. 아, 네, 돈 인출 좀 할 거예요. 네, 또 어떤 차 나는지 한번 봐볼까요? EV9. 아, EV9. 저 EV9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. 아, 저 차 아직 돌아가고 있네. 아, 이제 오늘 들어가시죠. 저 근데 와, 오늘 연두색을 끌고 오셨대요? 네, 저 오늘 노란색을 끌고 왔거든요.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아, 이제 오늘 퇴근해야죠. 들어가세요. 아, 네네, 들어가세요. 왜 이렇게 어색하죠? 키 없어요? 그래도 이런 차가 그래서 좀 한 대씩 있다는 게. 오, 이거 멋있다. 야, 이거 죽이는데요? 뭐야, 이거? 애스턴 마틴이다. 애스턴 마틴은 항상 전 저 핸들이 호불호가 세더라고요. 또 우리 호피디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이제 7시리즈. 어때요? 저 실물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전면은? 좀 살짝 롤스로이스 느낌 나죠? 생각보다 많이 웅장하죠? 롤스로이스는 다 막아놨네? 헐리넌. 고스트. 헐리너는 블랙보다 또 저런 밝은색이 더 이쁜 것 같지 않아요? 그쵸? 저도 헐리너는 밝은색이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고스트는 블랙류가 또 있어요. 이거는 정말 항상 멀리서 우범하는 있는 차네. 그렇죠. 네. 주황굿. 카본으로 충분해야 돼. 와, 풀카본에다가. 야, 이 차는 진짜 그냥 바로 전쟁 나가도 되겠는데, 전투? 뭔가 전투하게 생겼죠? 기차석도 다 이렇게 그냥 개별로. 이게 진짜 오프로드 느낌 나겠는데요? 남자의 서스펜션은 저 정도 돼요. 이게 남자의 서스펜션 아니에요? 그죠? 와, 이 정도 서스펜션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와, 그럼 이런 정도의 나무나 이런 정도의 장애물을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.